Leah, Sophie, 60 second English. 오늘도 궁금하지. 오늘도 hey!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도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어제는 그 자기네들끼리 하는 농담 얘기할 때 inside joke를 했었잖아요. Mm-hmm. 그런데 왜 농담이 너무 심해서 한 사람이 너무 심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너무 심했어. 이렇게 제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상대방은 또 반대로 별것도 아닌데 그거를 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죠. 이렇게 예를 들면은 니아랑 아리가 있는데 니아가 너무 농담을 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아리가 언니 그 농담 너무 심했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니 입장에서는 심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야, 네가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거야. 심각하게. 그쵸? 이런 얘기들 우리 하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을. We could say, you took it too far. You took it too far. Yes. Take it far. Too far. No. 너무 멀리 가져간 거죠, 그거를. 뜻을. 아, 그러면 그 말을 아리가 할 수 있는 거네. 그치? 아리가 Me, rude joke. She said you took it too far. 그래서 아리가 언니한테 You took it too far.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는 너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너가 너무 serious하게 받아들인 거야 라고 할 때는 You're going too far. 그치? You are going too far. You went too far. 네가 너무 멀리 간 거야. 이런 식으로 too 말을 할 수 있죠. Too much of the seriousness.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You are too serious. 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아니면은 you are so sensitive. 너무 너 잘 삐져. 민감하다. 이렇게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너 너무 심했어.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you took it too far. 그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야, 너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you went too far. 이라고 할 수 있는 거구나. Sophie.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밌죠? 재밌겠지. 오케이, 리아. 센터스로 한번 보여드려볼까? 아, 오늘의 60-second English Songo. You totally forgot. You took it too far. You took it too far. You went too far. You went too far. And you're going too far. You're going too far.